10톤 견인차에 치여 발목과 골반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민건이. 아이의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민건이는 제가 그때 봤을 때 의식은 명료했고요. 움직임도 정상이었거든요. 병원에서 다시 봤을 때도 그때 병원에서 다시 만났을 때만 해도 네, 괜찮았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그래도 전북대가 제일 크니까 가면 살 줄 알았죠.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발만 다 깨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만 생각하고 갔어요. 지역 응급 의료 최후의 보루인 권역별 응급 의료센터.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전북대병원은 응급 환자를 최종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오후 5시 40분 병원에 도착한 민건이. 그런데 정형외과 전공의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원하는 병원인데 수술 여기서 못하니까 의사가 없어 지금 학교 준비를 안 계신대요. 원하는 데인이에요. 저희가 원하는데 어디 뭐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저희 보고 말을 하래요. 오후 6시 10분 전공의들은 민건이를 보낼 병원을 찾아 마구잡이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전북대병원인데요. 안녕하십니까? 대학교 병원입니다. 진료와 관련된 사항은 병원 간 한 라인도 중앙전원 조정센터도 모른 채 약 2시간을 전화에 매달린 사이 아이를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은 허망하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한 대로 딴진다고 하거든요. 네. 자기가 더 힘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병원에서 딴지면 선을 탄 거잖아요. 선을 타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민건이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러면 쇼다. 보이시냐? 입이 다 늦고 다 뭐 거의 사망 상태인데 그거를 헬기로 이송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고 7시간 만에야 수술대에 오른 민건이. 5시에 사고 났으니까 7시간 만에 왔죠. 와서 왔을 때 혈압 보세요. 정상이 90, 100 돼야 되는데 애기면 46회고 체온도 떨어져 있어요. 체온이 떨어지면 예, 정상 체온이 36, 37도인데 체온이 34도면 혈액이 안 멎습니다. 안 멎는다. 피가 혈액 응고 장애가 와요. 그래도 아이를 포기해버릴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 응급처치하는 사이에 심정지가 또 왔어요. 이때 거의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한 사이클만 더 해보자 했는데 돌아온 거예요. 저희도 가능성 희박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기적이란 것도 있는 거고. 수술을 한 2시간 정도 하는 중에도 계속 심정지가 와서 수술을 계속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결국 데리고는 나왔는데 안 될 것 같아서 보호자분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죽어가는 어린 아들을 헬기에 실어 보낸 뒤 무궁화호를 타고 민건이에게 가던 엄마. 저희가 더 이상 이제 더 치료를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기다리겠습니다 했는데 돌아가 죽을 것 같아요 했더니 희한하게도 보호자가 와서 보고 나서 심정지가 와서 이제 돌아 죽었어요. 참 이게 희한한 거죠. 이때 이제 엄마가 얘 가방을 들고 왔어요. 얘 어린이집 갔다 오다가 다쳤잖아. 어린이집 갈 때 끌고 간 그 가방 그걸 가지고 온 거야. 우리가 그거 보고 다 의료진들이 다 울고 그랬죠. 너무 안타까워서. 예, 그때 우리 여자 간호사들이랑 다 울었어요. 수술방도 그렇고. 살릴 수 있었다는 것. 아들을 잃은 부모에게 그보다 더한 고문이 있을까요?